자, 그저 보호망이 건강검진 받기 전 일단은 안보험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90일 전에 미리 가입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시기가 놓쳤다. 그래도 암, 뇌질환, 심장질환보다 더 보험금을 많이 타먹을 수 있는 게 수술비 보험이잖아요. 수술비 보험 어떤 내용들로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고 저 보호망이 요즘에 핫한 수술비 1호종 구수술비와 17종, 8종, 9종 신수술비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귀르륵 뿅! 자, 일단은요. 최신 기법의 암 수술비도 그리고 1호종 수술비 요즘에 많이 가입하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가입을 하는 게 어떤 거죠? 질병 수술비, 그다음에 가입을 하는 게 종수술비, 그다음에 많이 가입하는 게 엔대 수술비잖아요. 요런 식으로 많이 가입을 한다는 거죠. 특히 최신 기법 암 수술비 보장은 1호종 수술비를 많이 하는데요. 1호종 수술비가 일단은 회당 지급이 되는 회사들이 있고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밖에 보장을 못 받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쪽으로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비급여나 급여 아무런 상관없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수술비와 그리고 수술할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요런 종수술비로 가입을 하신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수술비죠. 1호종 수술비와 1종, 7종, 8종, 9종 싸그리 잡아서 신수술비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저 보호망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저 보호망이 왜 1호종 수술비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급 조건은 수술 방법에 따라 1호종 수술비에 해당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일단은 수술 방식에 따라 1호종 수술비로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 7종, 8종, 9종은 수술 코드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썩큰 메리트가 없다. 두 번째는 비급여 수술. 그래서 비급여로 포함해서 모두 다 보장이 되지만 신수술비죠. 1종, 7종, 8종, 9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급여 부분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보험 적용받지 않는 비급여 수술 쪽으로 많이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체결 시점에서 급여로 수술하다가 비급여 전환 시에도 모두 다 구, 1호종 수술비가 보장이 되지만 1, 7종, 8종, 9종은 미보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한다면 신수술비보다 구수술비, 1호종 수술비가 좀더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1호종 수술비의 장점은, 그러면은 1, 7종, 8종, 9종 신수술비의 장점은 뭐냐면 무조건 구수술비가 좋다고 하면 또 이게 어폐가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1, 7종이나 8종, 9종 수술비가 뭐가 좋냐면 수술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일부 배액술이나 포경수술 요런 부분들은 수술이긴 수술인데 미용목적 같기도 하고 이게 보장이 되나 보장이 안 되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 같은 경우는 이 모든 부분은 신수술비에서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급여 항목 중에 약관에서 정한 수술 코드로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비급여 수술은 거의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심평원에 등재된 수술은 거의 다 비급여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술 코드로 나가는 급여 부분만 보장이 되는 신수술비는 또 나름대로 단점이 있다. 자,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자, A사의 1종, 7종 수술비 발치를 하다 보면 이 특별 약관 체결 시점에서 급여 항목으로 수술된 향후 비급여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내가 급여, 의료보험 적용을 받고 아주 저렴하게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신수술이나 아니면은 우리 심평원 혹은 비급여 항목, 뭐 로봇 수술, 여러 가지 요즘에 복강경이나 레이저, 그러니까 의료보험 적용 안 받는 수술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요렇게 비급여로 수술했을 때에는 보장을 다시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용 효과성 미흡, 대체 급여 항목에 비해 개선이 효과적으로 필요하고요. 빈도가 적은 의료행위, 급여 항목 삭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1호종 수술비, 1구종 수술비, 라운드 5! 여기서 일단은 비교를 해드리면 뭐냐면, 급여,
일단은 수술에서 정의에 부합하는 수술, 미용 목적 등의 일부는 면책을 제외되지만 그거 외에는 급여, 비급여 모두 다 보장이 되고 수술 방식에 따라 그리고 신수술비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 반대로 1호종 수술비보다 1구종 수술비는 급여, 수술비 일부 시술이죠. 그 약관에서 정한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장 범위는 1호종 수술비보다 더 적다. 하지만 일단 비급여 보장, 다빈치 로봇, 경마위의 신경 성형술 차단술은 9종에서 보장이 되다. 하지만 일단 보험료 수준은 1호종 수술비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질병 수술비와 매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뇌, 신, 간폐, 그다음에 소화 기관, 뭐 담낭, 담도, 뭐 여러 가지 그 매회 그리고 119대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술비로 가입을 해서 나중에 건강검진 받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나중에 건강검진 받을 때 혜택을 바로. 수술비의 장점은요, 면책기간이 없어요. 뭐 안보험이나 치아보험처럼 90일 면책기간이 없고요. 또 하나는 감액기간이 없어요. 뭐 엔대 수술비는 1년 미만 시에 50% 그런 감액기간이 있지만 종수술비나 질병수술비는 감액기간이 없다. 그래서 가입하고 내가 한 달 있다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위용조, 대장용조 아니면 정말 재수 없어서 암에 걸려서 수술했다 이럴 때도 뭐 50% 삭감 요런 게 없고 가입 즉시 100% 보장이 되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이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